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뒤로하고 오늘을 1일차로 시작하는 계획들 많이 세우셨습니까? 오늘이 어제 같고 올해도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테니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고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내기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시작으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울감에서 벗어나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뭐 어디 가서 추해지지 않을 만큼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 갖고 있고 가족들 무탈하고 모두 건강함에도 행복하지 않다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쩌면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이 있지만 간혹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잊고 사과 씨를 심어놓고 배가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배가 열리지 않는다며 슬퍼하고 좌절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네 사는 모습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행복해지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일찍이 설파했습니다. 플라톤이 어떤 다섯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할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 이것이 플라톤이 설파한 행복해지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는 돈이든 명예든 유명세든 모든 것이 넘쳐나야 행복해질 거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모든 면에서 조금씩 아쉽다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플라톤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씩 모자라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면 그때 그 순간부터 근심과 불안, 긴장과 불행이 일어난다고 봤던 거죠.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는 속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완벽하지 못해서 꽉꽉 채우지 못해서 차고 넘치지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채울 여지가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올해 1년 365일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어느새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를 어느 해보다 더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깨우치고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